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 농담입니다. 잘해요. 잘해요. 자, 보상.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가 이제 나눔인데요. 저는 이게 좋은 봉사활동, 그러니까 꼭 내가 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할 수 있죠. 근데 내가 봉사를 하거나 나눈 활동을 했을 때 저는 좀 다른 게, 왼손이 하는 일을 동네방네 다 소문내라. 저는 그런 주의예요. 저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모부에 지금 15년째 봉사를 하고 있는데, 물론 자주는 못 가요. 이제 꼬박꼬박 기부하고, 저는 이제 기술봉사, 그러니까 재능봉사, 큰 행사 사회 봐드리고, 뭐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드리고 그런 봉사를 해요. 돈도 물론 내지만. 근데 그거를 막 떠버리고 다녀요, 사람들한테. 왜 그럴까요? 네, 같이 하자고. 네, 내 PR도 물론 있는데요. 같이 하자고. 저 때문에 사랑의 쌀 밥차 봉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강의 중에도 얘기하고 막 영상도 만들고 막 이런 얘기해요. 그래서 이뻐요, 그쪽에서.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나눔하고 봉사하는 게 왜 이게 좋냐. 일단 그 모임에 나가고 그러면 모르겠어. 그래도 이 사람이 순수해져요. 그리고 잠깐 뭐 이렇게 홍보하려고 온 사람들은요, 이제 보여. 근데 저처럼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요, 진짜 끈끈한 인맥이 됩니다.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진짜 이게 뭘 같이 해도 돼요. 근데 한 1, 2년 만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보여. 그래서 새로운, 거기서는 진짜 끈끈한 인맥.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요, 도와줬을 때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는 거 아세요? 아무 보상 없이 도와주는 거. 증명해 드릴게. 이 장기나 바둑 둘 때요, 이렇게 훈수 두잖아요.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. 다 보여요. 남 도와줄 때 우리는요, 유전적으로 에너지가 확 올라가면서 놀라운 능력이 발휘합니다. 내가 할 때는 안 보이던 게 남을 도와줄 때 보입니다. 조력자. 영웅 옆에 항상 누가 있어요? 조력자가 있어요.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. 영웅 혼자 생기지가 않아요. 항상 조력자가 있어요. 우리가 멘토가 되고 누굴 도와줄 때, 아낌없이 도와줄 때 놀라운 능력이 발휘돼요.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.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봉사하고 이러잖아요. 내가 되게 많이 성장하는 걸 느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물, 보상 이럴 때 좀 적절하게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